아, 안녕하세요. 다래곤 순이 씨입니다. 아이쿠. 알타리 밭에 나왔습니다. 무밭에. 쪽파하고 잘 자라주고 있어요. 명절 쉬고 나왔더니 알타리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어요. 아이쿠. 솎아줘야겠네. 밑둥이 차게 하려면 무. 밑둥이 차게 하려면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솎아줘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알타리들이 이렇게 무로 안았는데 너무 촘촘히 심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예 일부 솎아줘야지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타리. 미리년에 솎아준 알타리는 한번 이렇게 연하게 열무김치식으로다가 담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알타리를 한번 김치 여린 잎을 한번더 솎아줘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밭에 나와봤어요. 명절 보내고. 근데 풀도 많이 자랐네? 풀도 많이 자랐어. 명절 시즌에 비가 와줘서 아침밖에 지금 잘 자라주고 있는데 밑거름도 지금 쳐주고 밑거름도 뿌려주고 풀이 더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거는 무예요, 무. 동치미 무. 아, 동치미? 아니, 월동무. 무. 김장무. 이 녀석들도 이제 저희 먹을 양만 심었어요. 많이는 안 심고 먹을 양만. 김장 김치 담글 때 갈아 넣을 역할, 6분의 1만큼의 역할. 할수 있는 양만큼만. 쪽파도 그렇고. 칼슘이 부족하다, 영양분이 부족하다. 거름을 더 쳐줘야 될것 같아. 풀도 더 내줘야 하고. 네, 오늘은 일복 차림이 아니라 그냥 둘러보러 나왔기 때문에 잠시. 잠시 보고 이제 내일부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농장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배추밭도 보실게요. 오, 배추가 너왜 이러니? 겉잎은 거의 다 배추 완전히 망사 배추가 돼버렸네. 응? 어디 벌레가 있다. 몽졸이 다 갉아먹었어. 근데 아직 이제 속잎은 그런 대로 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참 야. 관리가 안 되면 관리를 안 하면은 배추 못 먹어요. 저렇게 벌레들이 먼저 시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는 약으로다가 관리한답니다. 올 겨울에 저희 먹을 배추밭 한번 보실까요? 배추 지금 이제 잘 자라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배추알이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배추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 신기해. 신통방통하다. 예,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녀석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작년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배추가 엇갈이 배추가 됐어. 너무 가물어서 올해는 알이 잘 들을 것 같아. 알맞게 지금 비가 성장기에 비가 와주었기 때문에 고랑에다가 배추 고랑에다가도 2차로다가 웃거름 시비를 해줬거든요. 웃거름 시비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 심었을 때 다 심었었던 자리인데 가물어서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녀석들로 김치를 할 거예요. 김장을 담글 거야 올 겨울에. 네, 배추가 아주 통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겉잎을 보니까 맛있는 배추 샀거든요. 맛있는 배추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올해 맛이 엄청 기대가 돼요. 와, 풀밭이에요. 풀밭. 배추밭이 아닌 풀밭. 가을 되니까. 예, 두고랑 넉넉히 심었어요. 한 160포기 정도 심었는데 좀 약간 죽은 거 빼고 뭐 하고 하면은 한 140포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배추 한 80포기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겨울 나려면 80포기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예. 햇살이 비가 오고 난 년이라 따가워요. 햇살이 되게 따가워. 잘 자라주고 있고 오늘은 땅이 조금 지름 관계로 오늘까지 휴식을 조금 취하고 내일부터는 나와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끝물고추도 잘 지금 자라주고 있어요. 네. 끝물고추도 이제 잘 자라주고 있고 깨들도 이제 단풍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 깨들도 바람이 이틀 동안 많이 불고 어제 천둥 번개도 약간 쳤는데 쓰러졌을 것 같아. 깨가 자라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봐야 되겠다. 예. 자, 머지않아 땅콩도 수확 시기가 돌아옵니다. 땅콩밭, 깨밭 영상 한번 보시고 배추밭 보시고 저는 물러가요.